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사랑이 뭘까요? 글쎄요. 알 것 같기도 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사랑차가 함께 떠나볼래요? 사랑의 도시 남원으로 출발! 예쁘게 단장된 정원이 보이고 자갈바닥과 콘크리트 벽 사이에 조그마한 나무. 하나의 그림 같은 느낌, 분위기가 좋네요. 이런 곳에 미술관이 있었군요. 수지 미술관. 예전엔 폐교였는데 지금은 잘 꾸며진 미술관입니다. 여기에 전시회가 열리고 있대요. 사랑이라는 것이 다양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느끼는 사랑은 형태가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그 그림과 그리고 조각에서 찾아보고자 전시 기획을 하였고요. 그 중에서도 대중들이 좋아하는 이미지로 작품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왜 러브홀릭일까요? 사랑에 한번 풍덩 빠져보자는 의미로. 그렇군요. 사랑에 한번 빠져볼까요? 아주머니가 아이를 안고 마중 나와 있습니다. 옆집에 사는 이웃 같아서 낯설지가 않네. 신나는 음악이 들리는 것 같아요. 연인이 신나게 춤을 춥니다. 그 모습이 매우 경쾌해서 저도 같이 춤추고 싶어지네요. 방금 결혼식을 마친 신랑이 신부를 안고 서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사랑이 넘쳐나는걸요. 부러워라. 이제 미술관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어디서 많이 본 작품이죠? 네, 맞아요. 지난 3월에 소개했던 곽정우 작가의 작품 완전한 사랑의 하트들입니다. 사랑에 하트가 빠져선 안 되겠죠? 곽정우 작가는 하트와 단추, 줄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단추는 세상을 향한 여닫음을, 줄은 세상과의 소통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와인잔 사진. 아, 사진이 아니군요. 극사실주의 그림이네요. 유용상 작가의 작품 선택된 사람입니다. 엎어진 빈 와인잔들 중에 한 잔만 세워진 채로 와인이 담겨져 있네요. 빈 와인잔들은 사람들을, 와인이 채워진 잔은 선택된 사람을 말하나 봅니다. 와인이 사랑을 의미하는 술이라 그렇게 표현했나 봐요. 선택된 사람이 선택된 사랑이란 얘긴 것 같은데요. 유용상 작가는 특히 물방울과 거품을 극사실적으로 그렸네요. 와, 정말 사진보다 더 사진 같은 그림입니다. 그런데 작업 시간이 매우 길고 눈도 많이 나빠질 것 같아요. 저는 생각만 해도 눈이 아픕니다. 다음 작품 보러 가죠. 아구구 귀여워라. 고양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화려한 색칠을 한 고양이는 세련되게 보이기도 하네요. 윤진섭 작가의 작품 프렌드입니다. 작가의 작업실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고양이들을 소재로 만들었다는데요. 반려동물과의 교감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다양한 색상의 크레용 파스텔로 채색된 고양이들은 친근하면서도 고양이 특유의 도도함이 묻어납니다. 사랑스러운 고양이들이네요. 마당에서 봤던 아주머니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주머니가 여자아이를 안고 있네요. 아무리 봐도 옆집에 살 것만 같아 친근합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인상입니다. 사람들이 귀엽다고 마요미라는 별명을 붙여준 배우 마동석처럼 보이네요.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김원근 작가의 작품 꿈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가녀린 여인을 번쩍 들어하는 모습이 그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으로 보이네요. 그 옆에 있는 작품은 덕구인데요. 귀엽고 조그마한 강아지 덕구를 한 팔로 안고 있는 모습. 무심한 듯 따뜻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마치 만화나 영화 속에서 튀어나온 듯한 큰 머리에 배불뚝 몸매를 소유한 안 생긴 남자. 예전엔 무섭다고 생각했던 때도 있었는데 요즘은 귀엽다고들 합니다. 짧은 머리에 콧수염, 목이 안 보이는 뚱뚱한 체격에 금목걸이를 착용한 촌스러워 보이기까지 하는 이 사내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겉은 우락부락하게 생겨도 마음만은 따뜻한 이 남자를 바라만 봐도 웃음이 나오는 건 왜일까요?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서 그런지 사랑스럽네요. 다른 작품들을 감상하러 전시실로 들어가 봅니다. 어린이가 그린 것처럼 보이는 그림들이 있어요. 형태도 색감도 마음이 깨끗해지는 듯합니다. 순수의 세계로 들어온 것 같아요. 신철 작가의 작품들이군요. 신철 작가는 그림을 약간은 촌스럽고 원색적으로 그린답니다. 이유는 돌아갈 수 없는 시절의 순수함을 잃고 싶지 않아서. 사랑에 대한 그리움을 바탕으로 맑고 순수한 마음을 담은 그림들은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봤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최대한 어수룩하게 그린 이 그림들. 이를 바라보고 있자니 착하고 순수해지는 것 같습니다. 폭포 앞에서 만남을 가졌던 연인의 다음 날을 표현한 것 같아요. 물론 작가는 다르지만. 김경민 작가의 작품 만남 그 후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긴 의자의 양끝에 앉아 서로를 생각하며 미소 짓고 있습니다. 남자는 커피 한 잔과 책을 들고 있지만 그녀 생각에 책은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자꾸만 떠오르는 그녀를 생각하면 절로 미소가 지어지겠죠? 여자도 맨발에 편안한 마음으로 책을 보러 나왔는데 책보단 그가 떠오르나 봅니다. 저 하늘을 쳐다보며 그를 그리워하네요. 김경민 작가는 일상생활 구석구석에서 만날 수 있는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사랑이라는 작품입니다. 표정과 몸짓이 어찌저리 사랑스럽고 재밌을까요? 활기찬 하루에 대한 설렘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하늘로 치켜든 턱과 시선, 그리고 미소. 결의에 찬 모습은 넥타이를 매만지는 것으로도 느껴지네요. 그리고 활기찬 걸음걸음, 큰 소리로 인사할 것 같습니다. 굿모닝! 어디서 봤지? 나들이라는 작품은 왜 낯설지 않을까요? 아, 브레멘 음악대가 생각나서 그렇군요. 맨 아래 아빠부터 엄마와 아이들까지 목마를 타고 나들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아, 옆에 반려견도 있군요. 가족들이 나들이 간 모습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오늘 미술관 나들이 참 재밌었습니다. 사랑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연인, 가족, 이웃, 반려동물들과 즐겁게 사는 것, 그게 바로 사랑 아닐까요? 옆에 있는 그 사람한테 지금 말해보세요. 사랑해. 여류화가의 전시는 저희가 전기전과 지방순회전이 있는데 이번 교동미술관에서 저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시를 갖게 됐는데 우리 그 전북지방에 있는 작가들이라든가 모든 여러분들이 와서 감상하셔서 저희 화가들에게 많은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